살 빠진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찌워야겠다, 여러분. 먹방 한번 가볼까요? 이 김이, 여러분, 이런 김 나는 처음 봤지. 한국에는 뭐 이런 게 있나 보지? 나는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연어김, 치즈김, 이거 바다김, 내가 생각하는 이게 레귤러 그김 같아요. 갈릭 버터김, 실화? 카레김, 불땡초김, 명란김, 양꼬치김. 김프로 김 맞아요. 공공님이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일단 보통 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있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레귤러 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 김맛. 이건 이제 명란김. 근데 김이 엄청 꼬숩고, 이거 지금 일반 김 있잖아요. 되게 기름이 많이 있는. 매콤해. 약간 매콤해요. 한번 더 먹어야겠어. 이게 명란 맛인가? 아, 버터 왔다. 아, 진짜 갱스터야, 얘. 야, 들어가. 이게 명란 맛인가? 응, 미니 교과는 김을 못 먹어요. 미쳤어, 진짜. 이 맛있는 걸못 먹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훈제 연어 같은 맛? 어떻게 김에서 이런 맛이 나? 구운, 무슨 스모크드한 그런 맛이 나요. 뭐지? 하나 더 먹을 게 없어. 한국에서 온 거예요. 김프로. 연어김. 지금 먹는 거.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집어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연어김 지금까지 최애. 다른 반찬, 밥도 필요 없어. 이거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는 치즈김. 레알 치즈 맛 나. 안짠 치즈 맛.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이래? 치즈 맛은 좀 향이 강하다. 근데 안짠 치즈 맛 나요. 아니, 정말 안짠 치즈.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것도. 다음은, 너무 신기했어. 버터 갈릭? 나 이거 벌써 기대된다. 너무 맛있어. 아, 갈릭 버터김. 이거 이제 카레김. 양꼬치 냄새. 쫄한 양꼬치김. 아, 이거는 불땡초김. 얼마나 매운지. 참고로 저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 제가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언니 화장 언제부터 배웠냐고요? 처음 한국에서 배운 거는 22살 때였나? 10년 전이네, 제 기를. 이거 진짜 뻥이 아니라 간장 버터 맛 있죠? 간장 버터밥. 지금 그거 먹는 기분이야. 이거 진짜 맨밥인데, 이거 딱 얹어서 먹는 순간 간장 버터밥이 돼버려. 오메. 언니 17살이잖아. 전생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17살인데 전생에 22살에 메이크업을 배웠어요, 한국에서. 전생 얘기, 전생 체험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반찬 필요 없다. 전생에 데자뷰라고 할까? 전생에 내가 32살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메이크업 언제부터 배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대답해줬어. 이거는 빼박 카레 맛이다. 빼박 카레 맛. 아니요, 이거 제가 산게 아니고 여기 봉봉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미세하게 카레 맛이 나. 미세하게. 근데 먹방 보면서 그 대리만족하는 사람들 정말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 나는 먹방 보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진짜 윗골 장난 아니야.
너 진짜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라이브 보잖아요? 먹방 시작하잖아? 꺼. 배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 나 지금 못 먹는데 먹방 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먹방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막 검색도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으로 보더라고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 갱스터야. 대리만족으로 많이 본대. 너무 신기해. 아는 맛이라서 더 먹고 싶으, 그러니까요. 심지어 막 나는 여기서 못 먹는 것들 있잖아. 막 한국 사람들 막 먹방하면서 감자탕 먹방, 막 곱창, 대창 막 구워. 그러면 고문이 그런 고문이 없어요. 진짜. 배고프지만 언니라서 너무 고마워요. 모르겠다. 냄새로 판별되지 않아. 이거 지금 양꼬치 아니면 땡초거든요? 두장 신공으로 갑니다. 그냥 그 양꼬치집 가면 그 뭐야 이거 찍어 먹는 거 큐민인가 그게? 큐민이 있잖아요. 가면은 양꼬치집 가면 고기 익혀지기 전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 그 맛이 나요. 지금 제가 두장 신공으로 먹었거든요. 약간 매콤해. 고기 맛은 아니고 큐민 맛이 나요. 큐민 맛. 매워. 이거는 땡초? 땡초김? 매워. 버터야,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진짜 왜 이러는 거니? 아니 불땡초김이 무슨 맛, 무슨 일이야? 매워. 알싸하게 매워요. 근데 참을만해. 맛있네.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다. 나 지금 이거 불땡초김을 먹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보카도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불땡초김을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보카도 그 약간 부드러운 그 맛과 이 불땡초김의 매콤한 맛이 탁 조화를 이루면서 버터처럼 입안에서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나의 최애는 지금까지 버터갈릭. 버터갈릭 진짜 맛있고요. 치즈김도 맛있어. 치즈김 진짜 맛있어. 명란김보다 연어김이, 명란김은 좀 매콤해요. 양꼬치김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찔한 양꼬치. 내가 양꼬치집 가면 거의 고기 30%, 그, 찍어 먹는 거70% 해서 먹거든요. 미쳤다. 어떻게 이 버터로 구웠나, 이 김을? 어떻게 버터갈릭 맛이 이렇게 진짜 딱 나지? 어떻게 버터 맛이 나, 김에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제가 끝나고 직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맛있어. 치즈맛. 아니, 근데 먹어도 먹어도 왜 배가 안 부르지? 이거 다이어트 식품인가 봐요, 여러분. 배가 안 불러. 나 지금 여기다 진짜 2.5공기 담아왔는데, 배가 안 불러. 치즈맛도 무슨 일이야?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진짜 까망베르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까망베르가 답이었어. 그래서 이게 치즈맛이지만 짜지가 않아. 참기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게 기름으로 많이 발려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야. 거의 김뷔페지, 이 정도면. 김뷔페. 밥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밥 공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국그릇이잖아요. 여기 가득 담아왔으니까, 진짜로 한 2.5인분 밥을 퍼왔단 말이야. 은영김님, 오늘 우리 둘째 5살 아들이랑 애슐리 갔었는데, 양송이 스프에 밥 말아 먹는 거 있죠? 내가 낳았지만 너란 아이는 참,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분 갑자기 양송이 스프에 아드님이 밥을 말아 드셨다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 어릴 때 저희 아랫집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는데 어머니가 진짜 식성이 약간 좀 특이하셨던 것 같아.
아니면 약간 이런 거 있지. 한국이랑 밥,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느낌 있지. 그래가지고 그 스프, 크림 스프 있잖아요. 막 그 집에서 끓이는 거 말고 왜 그 3분 크림 스프 이런 거 있죠. 그 집에서 자주 놀러 갔거든, 동갑이니까. 맨날 점심을 해주시면 크림 스프에 밥 말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는 여러분들 먹어보신 분들 있네. 아니 그거 왜 먹어? 어떻게 먹어보셨어요? 맛있어. 그거는 맛있다? 근데 하나 진짜 참을 수 없는 거는 우유에 시리얼이 아니라 여러분 하얀색 쌀밥을 말아주셔. 뭐 끓이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그냥 차가운 우유에 쌀밥을 넣어서 그 위에 김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세요. 그렇지, 리조또. 스프에 말아먹는 건 리조또지. 근데 진짜 생 우유에다가 밥 말아서 그 위에 김 잘라서 이렇게 주신다니까? 최고의 영양식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큰다고 하잖아. 어머니께는 최고의 영양식이었겠지. 우유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 우유 먹으니까 키도 커, 밥도 먹으니까 힘도 나, 거기다가 조미료, 김까지. 근데 스프에 밥은 잘 안 해주시는데 우유밥은 진짜 자주 해주셔서 그 집은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나중에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잖아. 엄마 계셔 집에? 집에 엄마 계셔? 아니 가면 맨날 그걸 해주셔. 나 머리색 바꾼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머리색도 안 바꾸니? 바꿀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또 바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날 모르는구나. 이 양꼬치 맛이 은근 중독성이 있단 말이야.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유니콘 머리는 못하겠어요. 한 명란김 한번 다시 먹어봐야겠다. 이 연어김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최애다. 이거를 여러분 집에 이 맛별로 해가지고요 한 맛당 거의 다섯 개씩인가 들었어. 우리 집에 한참 있어. 나 진짜 이거 두고두고 먹을 거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조미김은 냉동실에 넣으면 계속 바삭바삭한 거 알죠? 제 생각에 이 양꼬치는 이 맛은요 마요네즈 있죠? 참치마요랑 먹으면 이거 은근히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참치마요 각이야. 진짜 맛있을걸? 이 큐민의 그 향과 참치마요가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왜 양꼬치도 약간 느끼하잖아요. 땡초김은 아보카도랑 잘 맞을 것 같고, 솔직히 버터갈릭하고 치즈하고는 딴 거 섞고 싶지 않은 게 그냥 이대로 너무 맛있어요. 명란김 한번 다시 먹어봐야겠다. 아니 레알 밥도둑이라니까? 어떡하지?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김 먹을 때 앞니에 김 부치는 장난 한 번쯤 하지 않나요? 곤지들은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붙여? 채연이 왔다 갔어. 곤지는 그런 거 안 해요. 곤지는 입에다가 김 넣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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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봉봉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민유 오빠한테 보여달라고? 먹던 걸로 보여달라고. 미니 오빠가 귀여워서 죽을라 그런다. 귀여워 미니 오빠가.